오른쪽 그림에 PQ가 다원위의 점이고 초점이 O, 마이너스 O예요. 그 다음에 등등등 하는데 여기서 핵심이 중점인데 OH와 OI의 곱이 11이래. 여기서는 얘가 중점이고 수선 내렸다 해서 여기서 얘가 수직이니까 중점이니까 여기 키는 얘하고 얘가 또 길이가 같으니 OH하고 어디? TF가 수직이니 있고 길이도 중점이니까 여기서 PF-의 길이가 OH 길이의 두 배고 수직이란 거야. 마찬가지로 OH의 두 배가 QF고 90도다. 오케이? 요 사실을 찾아야 되고. 그래서 뭐 그냥 얘를 편하게 문자로 올게. A, 얘를 B.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게 AB는 1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얘가 A니까 이 길이는 얼마? 2A잖아. 얘는 B니까 이 길이가 2B고. 그 다음에 AB가 10이란 거와 뭔가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얘가 90도고 얘가 90도니까 잘 보시면 이러한 타원이 있고 타원의 초점을 지나는 원을 그리는 거예요. 지름인 원을 그렸을 때요 만나는 요두 점은 뭐다? X축에 대하여 대칭이네. 오케이? 이게 X축의 대칭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라는 사실이야. 이게 원이 타원의 중심이자 원의 중심에서 원을 그려서 네 점에서 만나면 이 만나는 점들은 전부 다 X축, Y축 원점의 대칭이란 거야. 그게 어디서? 여기에서 얘가 2B면 이 길이가 뭐다? 2B다라는 사실을 찾으면 이제 끝이 났습니다. 이제 구하라는 게 뭐지? 장축 길이니까 한번 2A 더하기 EB를 구하라는 문제다. 이렇게 하나 적어놓고. 그 다음에 알수 있는 게 뭐다? AB는 10이라는 걸알수 있고. 그 다음 또알수 있는 게 얘가 5하고 마이너스 5라는 사실 때문에 얼마? 25는 어떻게 돼요? 25? 잠깐만 왜25 하지? 잠깐만. 여기서 직각이란 사실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지? 10이잖아. 10의 제곱은 얼마? 2a의 제곱 더하기 2b의 제곱이네. 따라서 100은 4의 a제곱 더하기 b제곱. 이렇게 되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야? 25고요. ab는 10이야. 이 상태에서 우리는 a 더하기 b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. 그러면 여기서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의 2b잖아.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5 더하기 10이니까 20. 따라서 45네요. 그러면 a 더하기 b는 95 45니까 3루토. 따라서 얘는 얼마? 두배 하니까 6루토가 답이 됐다. 자, 여기서 제일 키는 뭐다? 90도에서 이 FQ와 FP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거냐? 나는 얘 둘을 연결한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원과 타원이 몇 군데, 네 군데 만나면 그네 점들은 전부 다 X, Y 원점의 대칭이더라라는 사실에서 PF와 QF가 같다라는 사실. 그 다음 뭐 90도니까 피타고라스까지 쓰면은 수월하게 해결이 되었다. 오케이.